순식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눈을 한번 깜짝하거나 숨 한번 쉴 정도로 짧은 시간이란 뜻인데요. 서울 도심의 금은방을 정말 순식간에 턴 도둑이 있습니다. 딱 6초 걸렸습니다. 한번 세보시죠. 강은하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성이 금은방 주변을 서성입니다. 잠시 뒤 보도블록 하나를 힘껏 던져 유리창을 깨더니 진열 상품을 챙깁니다. 유리창을 깨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6초. 깜짝 놀란 주인이 뛰쳐나와 봤지만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 뒤였습니다. 깨니까 여기 바닥이니까 흥건이 이제 있잖아요. 흥건이 잘 안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대담한 절도행각. 순식간에 1억여 원어치가 털렸습니다. 일주일 전 인근의 다른 금은방도 절도범의 표적이 됐습니다. 경비 아저씨 혼자 문을 여시는데요. 가문수만 열어놓고 잠시 볼일 보러 간 사이에 소통 열고 들어와서 망치로 꿰고. 경찰은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